이제 마스 코리아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마스코리아는 2018년에 창업한 회사고요. 그리고 도로교통 사고 예방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So, this is a startup company which has been around since 2018, and they are going to provide some safety services for transportation. 네, 주 어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건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로 노면 상태, 기상 정보, 객체 정보를 복합 검지해서요. AI 영상 기반으로 365일 24시간 무인 자동화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자동차 대응하는 아니요. 저희는 도로 노면에 블랙아이스라든가 아니면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기상에 안개가 꼈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역주행을 한다든가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복합 감지해서요. 사전에 도로 전광판이나 아니면 뭐 바닥 조명, 지향성 방송을 통해서요. 사전에 사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So basically, the services that they are providing is that they are detecting all the situation down to the road, and they're kind of preventing any accident that could happen, like regarding the weather on that special day or the speed of the vehicles and etc. So, 네, 그러면 혹시 그 주로 이제 어떤 지역에서 이제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세종시의 한누리대교, 아람창교, 부용교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구미의 구미대교, 그리고 강원도 정선, 그리고 충북 영동, 그리고 옥천, 전국에 한 10개 이상의 개소에서 지금 구축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More than 10 different areas, which is, I think, a lot of like adventure for just like 5 years, I think. That's pretty cool. And 저쪽에도 특허, 네, there's their patents. Let's get to see them. 10종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10종의 인증, 그리고 올해 이번 달까지 포함해서 총 4종의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 장관상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시 클라우드 소싱 기술 공모상, 그리고 디지털 이노베이션 IT 소프트웨어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ll, congratulations on that. So they've got like 3 different awards here for the last year, from like transportation awards to 기술 공모전 technology award. That's pretty cool. And 그리고 is 저희 yeah. 보도 자료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했을 때 차량들의 평균 속도가 30% 이상 감속을 하고 저희가 그 도로 전광판에 시청각 경고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70% 이상 속도가 감속하고 있다는 효과를 보인다는 그런 보도 자료입니다. So basically, this is like actual results from using their services and platforms that were seen to in a reduce of 30% of the speed of the vehicles, which is pretty cool. And 그 30%는 그냥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고 70%는 그 시각 저희가 작용. 속도를 측정했을 때 70% 이상 그 차량들이 속도를 실질적으로 감속을 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다라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 think speed is the like main factor for all those incidents out there. Well, yes, thank you so much. And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저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는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아직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올해를 중심으로 그리고 관련 전시회를 통해서 성장하는 회사가 되려 노력하려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감사합니다. much. I hope you have a great day. Thank you.